사과와 배 등 과수묘목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무병화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병화 인증제도란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이 종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연구 결과 과수묘목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과수 생장량 하락은 물론 과실 품질과 수량 감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식물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을 뿐더러 바이러스 감염류는 묘목 생산 과정 중 접목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병화된 종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으로 건강한 과수묘목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